자, 우리 김원희 후보. 박지원을 잡을 사람. 네. 세잖아요. 엄청 세시죠. 이길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좋게 나왔던데. 두 건이 좀 잘 나왔는데요. 네. 한 건은 이게 잘못 얘기하면 안 돼. 네, KBS에서 2월 중순에 여론조사 한 게 35점 몇 대 뭐 21 그래가지고 한 14%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네. 엊그제 이제 지역에 있는 목포 시민신문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41.6대 26. 요거요, 요거. 예. 네, 그래서 한 화면 좀 클로즈업 좀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김원희 후보가 박지원 의원을 지금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네. 목포 시민신문. 네. 목포 시민신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없는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포 시민신문에 가장 최근에 한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신문 여론조사 중에 이제 좀 보이는 게 KBS 때는 당선 가능성은 박 전 대표가 좀 높았었거든요. 많이 높았거든요. 근데 당선 가능성도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김원희가 좀 높은 걸로. 그래서 여기 목포 시민신문이 한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후보 지지도 김원희 41.6 41.6 박지원 26.0 윤수아 17.3 당선 예상 후보 김원희 42.7 박지원 36.2 윤수아 8.2 저 제대로 딱 띄워주시네. 저렇게 나왔어요. 저렇게. 여러분 김원희 화이팅. 김원희 잘한다. 박수 짝짝짝. 이야 정말 이야 이 개표 출구조사에는 저거보다 훨씬 더 차이 나는 클래스, 차이가 많이 나는 클래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 목포 시민신문 여론조사 이거 보고 네. 솔직히 기분 좋았죠. 기분 좋죠.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 네. 이런 것들을 갖게 됐고 더 열심히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좀 시참말로 쨌죠. 속으로. 속으로. 입을 좀 찼습니다. 입을 좀. 이불킥을 했어요. 이불킥. 야, 내가 이제 이긴다. 뭐 네. 이런 거. 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선거전이 이제 뭐 아직 본격화되고 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네, 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시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당 민주당 지지율이 목표에서는 한 60% 60% 넘습니다. 넘습니까? 네, 아직 그러니까 당 지지율을 제가 다 차지하고 있지 못해서 네.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 지지율만큼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당 지지율이 60%가 넘으니까. 아니, 당 지지율이 60%인데 왜 후보는 41.6 이 모양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사과 안 드립니다. 당에게 갑자기, 지금 사과하세요.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뛰어서 60%를 넘기겠습니다. 네. 아니 당한테 미안해요 지금. 그럼요, 그럼요. 네. 당 지지율만큼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재용 후보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네. 부럽네요. 부럽네요. 아니 근데 양사는 여론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뭐 한번 어디서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네. 인지도가 제가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전 총선에 비해서 네. 오히려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지난번에 몇 프로 득표했죠 우리가 양산갑에서? 양산갑에서 지난번에 40몇 퍼센트 정확한 기억은 지금 못하겠는데 네. 40% 좀 넘었고요 네. 세 분이 나오신 걸로 네. 양산 의뢰에서 우리가 됐나요? 예, 의뢰에서 됐습니다. 의뢰에서? 의뢰에서 서영수 그 의원님이 되셨죠. 형수. 서영수 예, 예. 불출 이번에 불출마 했죠. 예. 그분이 양산 의뢰에서 됐고 그렇습니다. 양산 갑에서는 그때 유능 송인배 후보가 나가서 네. 낙선을 했습니다. 네. 예. 아, 윤영석 의원이 네. 재선에 성공해서 이번에 3선 도전하고 있고 네. 제가 윤영석 의원과 네. 이번에 같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같이 해서 좀 아는데 예. 그렇게 뭐 센 후보는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얼굴도 더 잘생기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론조사는 해보지는 않았고 예예. 예. 근데 보통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나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을 쪽에 나갈 실려다 네. 접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김두관 장관. 예, 지금 거기 후보가 되셨고, 네. 엊그젠가 전 나동년 시장이 네. 또 저쪽에 후보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을이 좀 유리한 지역인데 바꾸자고 좀 한번 해보시지. 아니, 저는 뭐 항상 그 여태까지 네.
그 유불리를 떠나서 뭐 항상 도전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도 가고 돼, 그래도 유리한 데를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진 판사님이 바꿔달라니까 안 바꾸셨어요. 그 봤어요 그때 뭐. 뭐 충분히 제가 열심히 하면 네. 또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최근에 제가 인사를 다니면 네.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길거리 인사하면 특히 여성분이라든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드는 분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신도시에 가면 저녁에 네. 이 젊은 분들이 이재영 연호하기도 하고 뭐 이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셀카를 찍자 네. 뭐 김어준의 다수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뭐 한 말씀 좀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네. 지금 어제는 명함을 한 1,500장 정도 돌렸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예. 시사타파에서 봤어요. 예,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양산에도 예. 정청래 팬클럽이 있거든. 예예. 그러면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멀리서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예. 아니 우리 이재영 박사가 예. 한 3주 전에 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예. 그럼 오늘 나오셔야 했는데 본인이 까먹은 거야. 예. 우리는 근데 꼼꼼히 시키잖아. 점검을 했지. 알고 계세요 했더니 그랬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선물을 드릴게. 예. 이재영 삼행시를 또 내가. 아. 삼행시의 달인. 아, 예. 본인이 부르세요. 이. 이제는. 제. 재영시대. 영. 영원한 양산맨. 오, 감사합니다. 우산맨이 아니라 양산맨. 예, 예. 예. 아, 그래서 양산의 뼈를 묻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양산이, 예. 제가 지금도 제 직접 9대 선조까지 예. 제시를 해서 묘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예.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예. 몇 자리도 봐두시고. 예, 이미 예. 어머님, 아버님 옆에 제가 거기 같이 가기로. 예, 아, 어머님, 아버님이 그 양산에 계세요? 예, 작년까지 어머니 계시다가 예.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동네 어귀에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갈 거고. 거기가 어머니, 예. 아버지 산소가 있는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 예. 양산시, 양산시 원동면, 원동면 용당 중립길, 용당 중립길 예, 101-50입니다. 101-50. 예.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몇 자리를 쓰시겠네요? 예, 그 옆에 요 동네고요. 예. 바로 동네 어귀에 예. 뭐 고조 할아버지 뭐 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거든요. 저도 거기 가고 제 집 사람도 거기 갈 겁니다. 그 우리 이재영 후보님은 예. 앞으로 한 50년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 살면 예. 그 저보고 예. 근데 본인이 묘비명을 하나 쓴다면 뭐라고 쓰고 싶어요? 묘비명을 예. 이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야.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네. 뭐 제가 살아온 길이 네. 예, 곧 그 뭐 유언이다 이런 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살아온 궤적 자체가 네. 뭐 그렇게 살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질문하실 때 참 저는 그까지 생각을 못해요. 제 묘비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했어. 예.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예. 정청래 예. 참 열심히 살았다. 예. 다른 거 필요 없고. 근데 옛날에 버나드 쇼인가 누군가 우물쭈물하다가 네.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묘비에 그렇게 쓴다. 그게 사실은 팩트 체크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예. 팩트 체크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언장을 미리 한번 써보라고. 네.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아, 했었습니까? 네. 그러면 쭉 인생이 정리가 된다고. 유언장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선을 쓰지 마시고. 자, 우리 이 코너가요. 대본이 없어요. 네. 대본이 없는데 김원희 후보 캠프 이름이 봄날 캠프라면서요. 봄날 캠프입니다. 근데 왜 봄날 캠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약간 목포가 좀 약간 오랜 시간 좀 정체되어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아니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서부정비창이 유치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단으로 네. 목포에 있는 대양산단과 신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목포에서 보성까지 전철이 나죠. 네. 고속전철이. 네. 그리고 나중에 부산까지 연결되는데 나중에 다 연결되면 2시간 30, 40분 정도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네. 전철이 이제 유통의 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변화의 기류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변화의 시기에
뭔가 이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목포에. 네.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네. 잠깐 기대했다가 주저앉았고 두 번째 대불공단이 또 들어서면서 뭐 100만 시대를 인구 100만 시대를 열자고 꿈에 부풀었다가 중국하고 수교가 되면서 중국으로 다 가버리면 바람에 네. 또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행정 수도가 이제 행정 그 도청이 전남 도청이 네. 목포로 오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목포와 신안 무안 통합이 실패하면서 또 주저앉고 이런 그 변화의 시대에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던 그런 몇 번의 그 좌절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봄날을 맞이하자. 이번에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 또 하나는 이난영이 목포의 눈물만을 기억하잖아요. 네. 이난영 선생의 네. 노래 중에 목포의 눈물만을 기억하는데 봄맞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이 아니라 네. 앞으로 김원희 후보가 국회에 대해서 목포의 봄날 목포의 웃음 네, 목포의 봄날을 목포의 눈물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포의 눈물을 한번 해봐요. 할 줄 알아요? 아이고, 당연하죠. 내가 자, 맨날 여러분 거예요. 잠깐 김원희 후보의 목포의 눈물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사공의 팻노래 가물거리면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그 노래도 꽤 하네요. 제가 옛날에 목이 좋을 때는 노래 잘했는데 요즘 목이 별로 안 좋아서. 아, 그래요? 네. 나는 근데 진짜로 목포의 눈물은 네. 저희가 네. 진짜 사랑하는 노래고 네. 우리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기아까지 네. 우리가 승리하면 맨날 응원가를 이 노래를 불러요. 목포의 눈물을 어깨 동무를 하고 그리고. 어깨 동무를 한 다음에 이제 시합이 끝나잖아요. 그럼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목포의 눈물. 그걸 부르면서 광주 롯데자이언트는 네. 부산 갈매기. 그렇죠. 그래서 그 목포의 눈물은 우리 호남 사람들의 광주 전남 사람들의 정말 삶의 애환과 희망과 어떤 응축된 에너지 이런 걸 담고 있는 노래여서 우리는 항상 읊조리면서 다녀요. 그리고 그 목포의 눈물 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4년 전에 네. 제가 컷오프 되고 나서 아, 예, 예. 더 큰 유세단 하고 다닐 때 예, 예, 예. 그때 제가 노래를 한 소절씩 했어요. 제가 그때 이 노래 했어요. 아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민주당 이러면 나는 좀 웃기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울어 다 울어 측은해지겠다 나는 좀 너무 있잖아 나는 짠하게 봐가지고 네. 아 그럼 제가 노래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와 노래하라고 했다가 이 노래 부르면 같이 다 울어 아 근데 이 눈물이라는 단어 또 어머니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동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죠. 동감해야 감동해요. 맞습니다. 예. 동감 거꾸로 하면 감동이잖아요. 예. 동감 없이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와 좀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선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